쉬운 남자. 자,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제겐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촌 형이 있는데요. 형은 참 쉬운 남자예요. 야, 내가 요즘 등산에 빠졌는데 말이지? 야, 같이 가자. 야, 내가 여기 볼링 빠졌는데 말이야, 볼링. 어머. 야, 내가 역도에 빠졌는데? 어머. 야, 우리 바이크 타러 갈래? 형은요, 특허면 빠지는 취미 중독자입니다. 아... 더 문제는요, 뭔가에 꽂힐 때마다 자꾸 저보고 같이 하죠. 심지어, 야, 볼링공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다 해서 내 100만원 샀어. 어때, 어때? 캬, 이거 얘 바이크 하려고 오토바이를 내가 샀는데 말이야. 2,400만원이야! 너네 죽이지 않아? 아니, 뭘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장비부터 세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형 돈이 없어요. 올해 43인 저희 형.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싱글이거든요. 아우, 저 쟤 좀 말려봐라. 장가도 안 가고 이상한 데 돈만 쓰고. 아우, 속 터져 정말. 야! 너는 왜 장가도 안 가고 왜 이러고 있는데? 가족들은 저만 보면 한마디씩 하는데 정작 형은 모임 때마다 코빼기도 안 비추네요.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형 좀 말려주세요. 취미에 빠져본 거 있으세요, 혹시 네 분? 우리 줄리안 강아? 약간 크로스파이시 운동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약간 비슷한 맞아요. 느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운동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카움에 빠졌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매일매일을? 예. 와.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열정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양한 취미에 빠졌긴 한데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분. 고민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지금은 어떤 취미에 있는지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등산, 크로스핏, 역도, 디제잉, 그리고 볼링, 바이크. 바이크까지. 그리고 더 있는데 이제 네, 대표적인 게 그 정도. 다 잘해요? 아니면 하늘 진득하게 하는지? 진득하게는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금방 진리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죠. 못하고. 깔짝깔짝.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야. 깔짝깔짝. 근데 이 형이 지금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니, 혼자서 좋아서 취미 즐기는 건데 뭐 사촌 동생한테 무슨 피해를 입힐 게 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끌어들여요. 아,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아, 네, 그래서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다가 제가 다친 적도 있어요. 네? 뭐 하다가 어떻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이제 발목에 아직 철심도 있고. 이제 아유,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뭐. 네, 그러게 되는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거 운동으로 풀어야 돼. 좀 단련시켜야 돼. 그리고 한겨울에 무등산을 갔는데 꽁꽁 얼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그 바지가 이만큼 찢어지고 머리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얼굴 하얘지고 당분간은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서 볼링 다섯 게임 치고 역도 같이 하자 그러고 역도를 또 같이 해요? 바이크 타는데 바이크도 같이 타자. 네. 위험하죠 이거. 그걸 같이 뒤에 타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생을 같이 그러니까 타자 그래도. 저거 같이 타고 같이 바이크 사라는 네, 거예요 또?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장비죠. 장비발 갖추는 게 등산을 하게 되는데 풀세트로 다 갖춰야 돼요. 한 600만 원. 등산은? 600만 원. 등산은 왜 이렇게 장비 필요해요? 그냥 걸어서 올라오는데 등산화. 되죠. 등산복. 그죠? 모자, 네. 뭐 지팡이. 에브레스트 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근처. 그리고 이제 전문가용으로 다 갖춰놓고 역도나 그런 거. 역도는 뭐예요? 역도는 그 드는 것도 역기까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의상. 아, 의상. 신발. 이제 하루에. 쫄바지 하나잖아. 그 역도 하시는 분이 서운해 하세요. 쫄바지 하나라니요. 레깅스 그거 하나인데 그걸 돈이 많이 저는 이제 색깔별로? 역도복만 한 30벌 정도. 예? 역도복이 왜 30벌이에요? 팀복을 다 갖고 있는 거를, 같은 거를 색깔별로 일주일. 근데 아니, 이제 부자예요? 돈이 많이 모아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빛으로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예요. 빛으로 하는 거죠. 빛내서? 빛내서? 야,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대출이요? 대출? 네. 담보 대출이요? 아니면 신용 대출이요? 어떤 대출이든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기는 거죠.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 우리가 그 갚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또 대출을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취미면 일하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형님 빨리 만나봅시다. 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취미가 많아요? 그거를 빠지면 그 주체를 못 해요 사실은요. 예,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이거 모든 취미가. 헬스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하네요. 헬스하고 역도는 주위에 나가서 또 5시간씩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또 양평, 속초 뭐 이런 데 이제 볼링은 주 2, 3회 정도 치고 있어요. 아니, 여자는 안 만나요? 만나고 싶죠, 여자를요. 여자를 그래서 이렇게 취미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빠, 아, 여자도 금방 질리죠?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만나면 되게 오래 만나요. 부모 바꾸는 것 같은데, 여자. 근데 이제 취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여자, 같이 역도를 할 수 있는 여자, 뭐 같이 뭐. 아 그러면 종목별로 다 여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있어요. 종목별로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네, 바이크나 역도나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요. 네네. 장비의 욕심은 왜 그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사고 막. 장비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취미생활 하려면 아, 실력빨이 돼야 돼. 장비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 때문에 잘해야 돼. 일단 장비 사진을 좀 뭐 찍어서 보내 갖고 오셨다는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진짜 우와. 비싼 거 장비가요. 야, 이거 비싸요. 멋있어요. 이거 바이크 목장이에요. 그죠? 야, 이건 볼링 세트. 볼링? 아니, 와. 아니, 왜 볼링? 손모가 아래랑 저 비싼 건데, 그죠? 그거까지? 역도, 역도 세트입니다, 역도. 역도? 역도? 어머, 역도 장비. DJ, DJ, 야. 와, 대박이다. LCD 스크린도 있고. 저거 다 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볼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00 정도 들어갔어요. 예. 네. 역도화가 이제 두 켤레 정도인데 그게 한 개당 30만 원 정도. 솔직히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필요해. 역도는 진짜 필요해. 역도화는 역도화를 안 가면 아니에요. 아 그거 신으면 막 힘이 막 솟아요. 잘 들어져요. 역도화를 신는 거랑 뭐 크로스핏 화를 신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그리고 아 옷 옷. 예, 왜 30벌이에요? 10벌. 약간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컬러별로 이렇게 하고 네. 바지도 이 바지를 입었을 때 잘 되는 바지가 있고 그리고 뭐 바이크가 제일 비싸죠 사실은요. 그게 2,550이에요 원래요. 그게 2,550이에요 원래요. 예. 2,550이고 그냥 산 가격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튜닝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SNS 같은 거 해요? 예 해요. 아 사진을 계속 올려요? 예 그냥. 뭐 투어 가거나 뭐 이러면 그 자랑이 너 때문이네. 자랑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사촌이니까 올린다 이렇게 많이 살까 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니까 제가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해서 아 근데 본인이 예,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죠. 예 올려서 이제 그 사람들의 댓글에 관심 받는 게 좋죠. 딸 걸렸어. 뭐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면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전에 사전에서 들은 총 장비 값을 이렇게 대충 합산해봤더니 7천만 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좀 거의 다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 다 안 갚으세요? 조금 남았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고민이 여기 나온 이유가 본인은 즐기면 되지만 네네.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사촌 동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들여가고 힘들게 하냐고요. 이왕이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건강한 운동이니까 같이 해서 운동하고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사촌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철심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철심이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유산소 운동이잖아. 등산이요. 사박사박 걸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박사. 그때 좀 이제 사박. 겨울이어가지고 형이 이렇게 취미에 빠져있는 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예 6개월 전쯤부터 볼링 치자고 계속 공을 사라고 어느 정도 가격을 추라이 해놨으니까 추라이 그거를 이제 자칫 하면 제가 살 뻔했죠. 주변 여자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 동창을 한번 소개를 시켜줬어요. 형이 이제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깨똑으로 오토바이 사진 어머.
볼링 사진. 싫어지요. 이걸 만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보내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확 떨어졌는지 그게 잘 연결이. 그냥 직접 보여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줬죠 제가. 그걸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상을 사진 몇 장이나 보냈어요 그 여자분한테. 수백 장. 아, 그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모바일도 수박장인데 제가 한 번 보내면 필 꽂히면 두 장, 세 장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 다 보내주거든요. 아니, 핸드폰 터지겠다. 답장을 집을 안 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한번 씨 어때요? 이렇게 취미에 빠진 남자. 아니 너무 취미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게 말이죠. 나중에 만나다 보니 아 이게 취미가 있더라. 그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이제 아직 호감이 안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서로 이런 이제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냥 만나다가 갑자기 아 근데 어머 어 아이 그저 될 줄 알아 뭐 이러면은 그렇지. 그렇죠. 만약 뭐 섭외치기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탁탁. 영화 있다 하자. 그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 탁 내려가지 막 가로등 볼륨 던져서 하고 탁. 역동이 됐다 그렇지. 그래. 사람 깔려 있는데 막 들어가고 딱 빡 이렇게 들어주고. 취미가 진짜 다양할수록 뭐 하나에 제대로 운동 실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본인도 실력은 좀 솔직히 좀 별로죠? 아니에요.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소질이 없는 건 안 해요. 원래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3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역도로 전향한 지가 그때 2등 했거든요. 대회 나가서 몇 킬로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때 인상 용상 용상을 105킬로 드셨어요. 뭐 크로스핏도 하셨고 역도도 하셨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몸이 기초 체력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죠. 스쿼트 이런 거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스쿼트 네. 뭐 우리 줄리안강이랑 같이 함께 대결해보는 거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 수 있어요? 이거를. 저도 하는 거요? 같이 동시에. 아이고. 근데 그럼 어떻게 나 어떻게 들려? 동시에 하자. 뭘 잘못 들은 거지? 동시에 자 준비해줘. 자 우리 계속할게요. 자 준비 스쿼트 시작. 스쿼트 이런 거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용상을 105kg 들었어요. 자 준비 스쿼트 시작. 바지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재밌겠다. 우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얘 또 무거워요. 야,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야,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힘들어. 제가. 내가 10kg 무겁잖아. 셋, 넷, 와우. 아, 왜? 몇 개 할 수 있어요?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준비해 가. 우와, 대박이다. 야, 우리 하룻밤에 촬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머, 세상에. 우와, 더 대박. 반응도 해요? 우와. 에이, 그럼 딴 것도 해볼래요? 이거 지금 이건 졌어 보니까 지금. 덕거리 씨 이번에도 동시로. 동시에 덕거리. 동시에요. 배치기 안 돼요 배치기? 그게 원래 크로스핏 배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변명이 많고 뭐가 핑계도 많고 그래. 그래 배치기 해 배치기 해. 배치기 해 그러면. 아니 배치기 뭐? 배치기 그 캠핑 뭐 이렇게. 반동. 아 나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냥 빠림으로만 할게. 아, 네. 그 제대로 하는 것만.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 이게? 시작! 하나.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대박! 이거
저거 하나도 못해. 진짜? 못해 못해 못해. 저분 내일부터 취미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옆에 계신 지인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네네. 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미생활이 한 동호회가 한 10개 정도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 메이크업 스케줄이 잡히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강의도 그래서 한번 빵꾸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돈 되는 강의를? 그게 제가 대충 얼마 받는지 알거든요. 꽤 많은 금액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이제 취미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날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리가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캔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길 나갔는데 그때 또 스쿼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부득이 강의를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토크쇼처럼. 토크쇼처럼. 네. 예전에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막 새벽 3시부터 뭐 오후 한두 시 그 정도까지 일하고 딱 이제 사무실 나갔는데 형은 이제 그때서 오전 산행 맞추고 내려와서 맥주 한잔 할까? 이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한 2년간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접게 됐고 아 사업을 접게 됐구나. 네, 저도 월급 솔직히 제대로 좀 못 받기도 하고 취미라는 게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건강 상태는 체크해보셨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잘 때 저녁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잠을 못 자거나. 네? 다들 그렇진 않아요. 그거. 다들 그래요. 이제 그거. 약간 고혈압 이게 그 제가 심장 떨려서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수면제를 좀 먹고 자기도 하거든요. 뭐요? 네 본인 몸이 너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 좀 들어야 돼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들어야 돼요. 신호 보는 거죠. 그 근육이 생길 때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쉴 때. 운동할 때 말고 쉴 때 생겨요. 바이크 탈 때 신으니까. 그거 뭐 있어요? 긴장하는 거지. 그거 그죠? 긴장. 허리도 아프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좀 어렸을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1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동생으로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개 빠져서 좀 잡생각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취미생활 안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한테 힘들다, 나 좀 외롭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뒤에서 들어오는 말이 이제 고아 새끼. 저런 고아 새끼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믿었던 친척한테 또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서 거지 취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많으셨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형이 저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밝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되게 우울하게 처져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다. 친구들한테 뭐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좀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나중엔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나름 해보시지 않고 이제 배려한 차원에서 안 하시다 보니까 안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오히려 친구도 동생들도 혹은 이 사촌동생도 형이 그런 얘기 해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도전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보디빌딩 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이랑 스카이다이빙을 다음 단계로 해서 내년에는 지금 다 근데 거의 다 알아봤어요 이제. 그런데 네네. 본인이 혼자 하면서 만족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남한테 인정받고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멋있다라고
얘기 듣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SNS고 뭐고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관심 없이 그 운동만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죠. SNS 절대 안 올리고. 안 하죠. 부족한 솔직히 말하면 후자인 것 같아요. 예?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정 욕구가 커져서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고작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한테 하고 싶은 오히려 취미생활도 그렇게 좀 편하게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서 오케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하죠. 그렇게 걱정해 주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고맙고 패러글라이드까지는 할게.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라 그 대신에 다른 걸 조금 많이 줄이고 건강에 대해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쓸게. 동생은 끌어드릴 거예요? 안 끌어드릴 거예요? 아, 하자 말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네. 해주세요. 내가 죽어도 너랑 같이 취미생활 하자 말 안 할게. 진짜 극단적이다 저분. 삐어졌어. 준혜 양부터. 속도는 조금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피해주는 건 고민입니다. 예. 경고를 주기 위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4, 3, 2, 1. 아, 그래도 이 소리도 뭐 좋아요로 들리는지 막 누르니까 좋아. 이 표도 관심의 표현인가요? 네. 자, 쉬운 남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오. 자, 쉬운 남자 몇 표예요?